여러분 첫 공연이 언제였냐면 2013년 10월 11월 아 10월 10월 2013년 10월이었어요 2013년 그랬나? 네 그때 관객이 두 명인가 같죠? 우리 보라 씨 두 명? 네 맞아요 제 친구 두 명 왔었어요 그분이 시원하게 말아먹고 그리고 그 클럽에서 지금도 연락이 오지 않고 아무튼 그런 첫 공연을 마치고 옛날에 마지막 공연 이렇게 너무 잘 맞췄네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우리가 항상 그 팀이 모일 때부터 이 순간을 항상 상상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군입대할 뿐 아니까 나중에 너 군대 가서 내 시원하게 공연 한번 하고 끝내자.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어,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울어라. 네. 아, 난 여기 울리려고 지금. 여기 울리려고. 아, 네, 잘했어요. 어때요? 어, 저는 굉장히 어, 정말 느낌이 남다르네요. 저한테 정말 저한테도 물론 그렇고 우리 팀한테도 정말 개인적으로 아주 진짜 중요한 콘서트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이게 공연이 워낙 좀 크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쵸. 정말 할 게 너무 많고 정말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막 진짜 그랬었는데 오늘도 뭐 울 것 같진 않아요. 네. 뭐 지금은 괜찮아요. 네. 아 그래서 너무 진짜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우리 정말 여얼비 멤버들 정말 너무 너무 사랑하고 우리 와주신 팬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멤버들도 한 분씩 감사 인사 좀 할까요? 네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 사실 그 이 공연 준비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그걸 다 실수하지 말아야지. 아, 되게 떨지 말아야지 했는데. 너무 안 떨려요 지금 사실. 아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말도 막 하고요. 근데 사실 저는 너무 좋은 게 그래서 더 그 공연도 저도 이제 음악도 같이 즐길 수 있었던 것 같고 즐겁게 그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명민. 네 저는 아까 말했던 첫 공연에는 없었습니다. 그쵸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쵸. 네, 첫 공연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마지막 공연에 중간에 하차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어서 하차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렇진 않았는데 끝까지 간다는 게 원래 어려운 거잖아요 되게 네 4년? 제가 포함해서 그쵸. 4년? 그쵸 무슨 네. 4년 그 끝까지 간다는 게 어렵지만 이렇게 마지막까지 와서 멋진 콘서트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나중에 다시 새로운 안녕 콘서트를 할 것 같습니다. 3년 후 그때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나 할게요. 나 할게요. 할까요? 사실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조금 특별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평범한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는 그 여기 친구들이나 그 부모님들, 친척분들 많이 와 계시잖아요. 아실 거예요. 뭐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우리 특히도 그런 게 뭐냐면은 네 명 다 그 부모님이나 양측 친척 중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네 명 다. 그리고 뭐 엄청 성격이 사딱해가지고 뭐 어떤 인맥이 있다거나 아니면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을 잘 만났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정말 밑바닥 네 명이 모여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년을 돌아봤을 때는 다 행복해요. 지금 순간도 뭐 아까 했던 어떤 실수들도 다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꿈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이제 저희 노래 저희 네 명 다 노래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하고 마칠 건데요. 어 저희 항상 마지막 인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 저희는 지금까지 여기 울리는 빗소리 여울이었습니다. 할 텐데 이제 그 인사를 해야 되네요. 저희는 지금까지. 여기서 지금까지라는 거는 4년 전 우리가 처음 모인 순간 어쩌면 학교에서 우리가 처음 만나고 이 일을 기획하고 우리 함께 했던 그 모든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기 울리는 빗소리 여울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라디오 콘서트에서 뵐 수 있겠죠? 그때 뵐 수 있겠죠? 아, 이제부터 오케이. 너무 재밌었다! 다 같이.